배에 타는 선수의 숫자, 노를 젓는 방식에 따라 종목이 나뉘는데요. 팔과 다리는 물론 전신의 근육을 쉬지 않고 반복해서 움직여야 하는 매우 고된 운동입니다. 그런데 선수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습니다. 바로 사상 최악의 폭염입니다. Hot. Hot? It's always hot. 그늘 하나 없는 물 위에서의 훈련이 끝나고 온몸은 땀 범벅. 땀이 비 오듯이 오네요. 예. 너무 힘들어서요. 한두 시간의 훈련만으로도 선수들은 녹초가 됩니다. 이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계속 흐르는데. 예. 숨도 차고, 예, 다리도 아프고, 팔도 아프고, 예, 안 아픈 데가 없어요. 막 땀이 너무 와서 양말도 다 젖고, 그냥 속옷이고, 그래도 다 젖고 그래요. 예. 대회를 앞두고 급히 조직된 추가 선발팀. 감독님은 뭔가 아쉬움이 많은 표정이네요. 처음 이렇게 맞춰보는 한 거라 지금 이제 9일 날 들어와서 이제 10일 날부터 이제 맞추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일째인데 그 굉장히 이제 제가 봐서는 안 맞는 부분이 많죠. 선수들이 이제 소속돼 있던 팀들이 다 틀려서? 예. 두 명에서 네 팀이 지금 이제 합쳐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지. 각 소속팀에서 차출한 추가 선발팀은 시내 숙소를 잡았습니다. 여자 선수들의 방을 찾아가 봤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분이나 계시네요. 아, 저희 같은 팀이라. 같은 팀에서 깜짝 놀랐어요. 이번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조정. 이 앳된 아가씨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? 제가 또 중학교 때부터 키가 좀 커가지고요.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한 봉고차가 세워지더니 운동해볼 생각 없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될 쪽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집에 이제 치킨을 사들고 오셔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먹고 이제 아 네 한번 해보겠다고 치킨에 넘어갔어요. 이렇게 얼떨결에 시작한 조정. 막상 겪어보니 아무나 덤벼들 수 없는 극한의 운동이었습니다. 2000미가 정식 레이스인데요. 2000미를 끌면 이제 선수들이 2-3kg가 그냥 빠져버려요. 이제 몸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3대 제일 힘든 운동에 속해요. 이제 제일 힘들게 마라톤, 그 다음에 조정, 그 다음에 사이클이에요. 그 세 개 중에 저희가 속하는 거예요. 이제 그 중에 이제 수상은 저희만 이제 제일 힘든 거죠. 맨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손 보고 서면 엄청 놀랬거든요. 손이 이렇게 손 보고 많이 놀랬어요. 네, 저 처음 봤어요. 조정 선수 손을. 너무 물집이. 이제 다 굳은 살. 굳은 살로 변하고 이게 다 이제 그런 건데요. 이거를 맨 처음에는 집에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. 그랬더니 못 보겠다고 막 엄마 아빠들도 가슴 아프고 언니들도 가슴 아프다고 그러는데요. 요 근래 사진을 보내줬어요. 근데 아 뭐 이렇게 해야지 네가 성공하는 거 아니냐고. 이제 그러려니 해요. 깨달아 안 되는. 마치 조정 선수의 표식과도 같은 굳은 살 가득한 손. 에 저희는 이거 명안동 옷님이죠. 다른 선수들은 명안동. 굳은 살이 장난 아니네요.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아빠는 모르는데 엄마가 항상 제 손을 이렇게 만져봐요. 그러면서 이렇게 쓰면은 굳은 살 때문에 이거 굳은 살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가 좀 안쓰럽게 봐요. 제일로 안타까운 게요. 저희 얼굴 세수할 때가요. 까칠까칠하잖아요 지금 손이요. 이 얼굴 세수할 때가요. 진짜 조금 그때가 좀 그래요. 마음이 아파요. 이 손 보고. 이 거칠고 투박한 손이 영광이자 자랑인 그들, 바로 조정 선수입니다.